지루도요, 여자가 만족해서 쫙 조이잖아? 지루 없어. 지루는, 여자는 남자를 대면하고 코가 크면 거기도 크겠다고 상상한대요. 대부분인지 손추인지 아는 아주 사소한 질문법이 있어요. 그 질문법이 뭐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야. 음란으로 자격 쓰고서 합시다. 얘기하지 마. 나 얘기 안 해. 음란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얘기해. No, God, please, no, no. 내가 얘기를 할게요. 아줌마들이 하는 얘긴데 남자들이 대물인지 손추인지 아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속궁합에 대해서 우리 진짜 궁금하잖아요. 속궁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남자는 대물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는 손추예요. 어떤 남자가 대물이냐면 속궁합을 얘기를 할 때. 남자가 커야지 여자가 만족하지. 그러면서 와이프 만족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 당연하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의 힘은 그거지. 자신있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한테 자신이 있는 남자들이야. 근데 작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기가 아니라 테크닉이지. 요렇게 얘기하는 남자가 있어요. 대부분 크기로 승부하시는 분들이 아닌 거야. 왜냐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점들을 다른 사람한테 합리화를 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테크닉하고 크기하고 두개 중에서 크기를 강조하는 파하고 테크닉을 그 강조하는 파가 있는데, 크기를 강조하는 파는 본인이 자신 있는 거고, 테크닉을 강조하는 파는 크기에 자신이 없는 파.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크기를 휴지심으로 듣고, 아, 그거 언제 벗겨놓고 하냐고. 질문으로, 대화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걸.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한다. 남자 코, 손가락 아닌가요? 그래서 이럴 때, 대물이냐, 소친이냐를 이 대화로서 알아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많이 잡아뜨렸어 이걸로 자랑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 많이 잡아뜨렸어 이런 걸로 자랑하는 애들은 앙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과시하는 거야. 진짜 큰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솔직히 여자친구랑 했을 때 여자친구가 내가 너무 커서 다 도망가서 제대로 만족하면서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나는 10명이랑 해봤어. 20명이랑 해봤어. 뭐 일주일 해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단 얘기예요. 허풍 떨지 마. 어떻게 씨. 여자도 다 알아. 알면서 내숭 떨어주고 속아주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니들 뻥치지 마세요. 여자들도 듣는 귀 있고요. 보는 눈 있어요. 요즘에 말이야, 유튜브에서 할말다할말다 하는데 뭘 그렇게 정력 갖고 뻥을 쳐. 진짜 큰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고. 6시간 해봤네요. 그건 뭐죠? 얼마나 여자 만족을 못 시켰으면 6시간 동안 계속 그랬겠어요. 안 그래? 그리고 6시간을 못해요. 진짜 왜 6시간을 남자가 여자랑 못하느냐? 이 6시간을 해봤다는 얘기는 여자를 만족 못 시켰다는 얘기하고 동급이야. 왜냐? 나또 얘기해도 돼? 나또 얘기해? 배고파서 절대 못함. 헛다리 짚네 진짜.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유를 알려줄게. 여자의 몸은 정말로 신비해서 남자랑 잠자리를 했을 때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쪼여. 명기만 쪼이는 게 아니에요. 남자랑 했을 때 남자랑 성관계가 정말 잘 맞았어. 그러면 그냥 이 X는 그냥 불스의근,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쪼여들어. 남자랑 했을 때 만족하면. 그래서 여자가 쫙 쪼이면 남자는 절대 그거 못 참아요. 남자가 6시간을 했다? 근데 분출을 못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지루도요, 여자가 만족해서 쫙 쪼이잖아? 지루 없어. 지루는,
We'll be right back.